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제 부활이면 주님의 부활 소식이 만방에 울려 퍼지고 기쁜 일이 만연해야 마땅할 터인데 오늘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암울한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박해에 대한 이야기죠. 본격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던 초반부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피를 뿌려서 거기에서 자라난 순교의 씨앗에서 자라난 교회죠. 그 덕에 흥할 수 있었고요. 이 박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겁을 냅니다. 박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들 칭찬받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융성하던 과거를 떠올릴 뿐 박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지 가정에 싸움이 있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 독서를 이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슬픈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복음을 독서와 복음을 바라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고귀한 뜻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박해 덕분에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뿔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님은 큰 나라 세웠지. 이 군가예요. 군인들 아침에 구부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바오로 사도의 전신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울의 결과물을 알죠. 어떻게 되었죠? 이방인을 위한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고 바로 그 바오로 사도 덕분에 우리는 사도 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도 현실적이며 명철하고 명료한 식별의 시야를 가진 신약 성경이죠. 제가 읽으라고 권한 것이고요.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목계에서 뭐 냈는지 아시는 분도 없지 싶은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는 알죠. 당선 누가 됐는지도 알고 그죠. 예. 왜냐하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당,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글쎄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박해가 있으니 짜부러진 교회가 오히려 주변으로도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귀소본능이라고도 하고요.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요즘 귀농, 귀촌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가 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정말 생판 모르는 곳에 터를 잡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락한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락한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 초전에서는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락하게 해드리면 되겠구나. 뭐 그냥 안 하면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할 것만 하면서 안 건드리면 돼. 안 건드리면 최고야. 예. 그러면 뭐 목마른 사람 오늘 찾겠죠. 그죠? 예. 오늘도 대전에서 한 부부가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라는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많습니다. 툭하면 들립니다. 정말 마음이 없으면 사실 먼저는 어디서 연락이 왔느냐면 세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마 문이 어디 하나가 잠깐 열려 있었나 봐요. 닫혀 있으면 암만 해도 안 열리거든요. 근데 문 하나가 잘못 닫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바람에 세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좀 더 빨리 돌아와서 그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소소한 일 속에서도 섭리를 느끼는 거죠. 그분들은 저를 봤어야 했고 저는 그분들을 봤어야 했던 겁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니까요.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연이지 뭐. 내가 여기 본당에 온 것도 우연이죠. 예? 볼리비아에서 안 아팠더라면 일찍 나올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죠? 만약에 사우성당이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아직까지 사우성당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여기저기 배치한 뒤에 지금 여기에 초전에 보내신 겁니다. 우연이죠 뭐. 그죠? 다 우연이지 뭐. 세상에 우연이 됐습니까? 필연들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온 거죠. 물론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에 달렸겠지만 말이죠.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주변 고을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알짜배기 신앙인들에 의해서 주변의 고을들, 심지어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방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 같은 느낌입니다. 항상 적대관계에 있고 무슨 한일전만 하면 우리 꼭 한국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배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하다못해 공기놀이를 하더라도 우리 이겨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적대관계에 있는 곳까지 가게 된 거죠. 왜? 있는 곳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안 그랬으면 딴 데를 다 가더라도 사마리아는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바로 그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겁니다. 재밌죠?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나 싶은 수단을 가지고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당신에게는 기쁨이니까요. 하느님이 뭐 어디 성전 새로 지었다고 기뻐하겠습니까? 에? 오늘도 그 오신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뭐 스페인에 어디를 다녀왔다 뭐 어디 성당에 갔다 하는데 뭐 그건 뭐 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없어요. 유럽교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관광지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 전신만신 들어와서 사진 찍고 나가버려요. 예. 그리고 성당에 들어가는데 돈 받고 관광 명품들만 그냥 꽉 차 있지 안에 기도하는 사람 짜드라 한 명 없는 겁니다. 반면 제가 휴가 동안 갔다 온 볼리비아 교회는 기도하러 사람들이 오죠. 왜? 성당 안에 볼 게 없으니까. 뭐 보겠어요 그 성당 안에. 그죠? 예. 뭐 그리 유명한 게 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시련과 박해 속에서 자신의 진실한 신앙과 신앙의 본질이 역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래도 신앙생활 할래가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이 건들건들 붙어있던 나뭇가지들을
나뭇잎들을 다 떨어내버렸어요. 전에만 하더라도 성당이 재밌었단 말입니다. 할 게 많았죠. 그냥 사회 안에서 심심하게 있다가도 성당 가면 뭐 하다못해 국수라도 한 끼 먹으면서 잔치라도 하고 뭐 어디 놀러라도 댕기고 성지순례라도 짝마차 가고 레지오 활동하면서도 1차 주에는 그냥 호루룩 말아먹고 그죠? 2차 주에 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어때요 지금? 싹 사라졌죠.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될 겁니다. 또다시 모여들게 될 거예요. 두고 봅시다. 자, 일독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어떤 기쁨이 뒤 후반부에 도사리고 있는지. 저는 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에서 뭐가 나오죠? 몇 가지를 요약해드릴게요.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거기에는 답이 네가 되어야 됩니다. 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는가? 아니요가 됩니다. 아니요가 돼요. 모두가 구원받을 것 같았더라면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고 그분의 행적과 그 말씀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형성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게 만들까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해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항상 보면 이제 나이 지긋하신 신자분들의 고민은 자녀들입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성당 열심히 나오는데, 그죠? 성당이 좋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 때에는 그 신앙이 물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유산이면 주면 돼, 그죠? 세금을 좀 주고서라도 물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유산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면 돼요. 근데 신앙은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 건지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시리지는 않다는 거죠. 학교를 가기 싫다는 애라도 후드려 패서 학교를 억지로 보내면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그러면 지적 교육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 학습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젊은 엄마가 어린 꼬마 애를 밤 12시 넘어가지고 애가 잠이 와가지고 죽을라 하는데 학습지를 앞에 두고 그걸 풀게 하면서 자기는 낄낄대며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광기예요. 광기. 정신 나간 겁니다. 지정신이 아니에요. 가학적인 엄마예요. 그 정도의 열정으로 세상 것을 주고자 합니다. 어떻게든지 학습지를 풀고 나서는 잠을 재운다. 믿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자비로울까요? 너거야 성당을 가기나 말기나 언젠가는 가겠지. 뭔가 조급함도 없고 그죠? 예,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고백할 뿐이니까요. 믿음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글쎄요. 화려한 성당에 데리고 가면 믿음이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까? 신기한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표징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럼 예수님은 표징을 보여줬겠죠.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표징이 아니라고. 요나의 표징 말고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우리는 요나의 표징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고레베 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온 요나. 우리는 죽음을 사흘 만에 이겨내고 나오신 예수님을 갖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은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은 모두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선택된 이에게만 선물되는 특별한 선물이고 그 선물은 주어지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고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나 지옥 가는가?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으니 죽을 운명이고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악한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마지막에는 구원받는가? 이 얘기를 하는 이들이 예정론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전파된 개신교의 특성은 바로 칼뱅의 이런 예정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자기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제 구원받을 일만 남은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선택권 안으로 들어가는가 아닌가. 그래서 하느님은 이걸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다가오는 이는 그 믿음의 결과물의 화려함을 얻게 될 운명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들은 그 믿음에서 멀어지는 운명에 합당한 결과물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시험 잘 치면 좋은 성적을 얻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는 누구한테 달린 거죠? 그 학생 본인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해할 듯 이해하기 힘든 구조로 잡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아버지가 요 중에 보자, 여 한 10명 있으니까 한 4명 골라가 예, 하느님한테 이제 보내고 나머지는 땡 이럴 것 같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믿음에 나의 믿음을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믿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들어가기에 하느님은 그들을 당신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이건 분명히 어려운 거예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자, 지금 이 대사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고 선언한 이들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만약에 그들이 믿음을 앞으로는 영원히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으니 이제 그들은 믿음을 형성할 수 없는 나는 너희는 내 아버지 밖에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면 왜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이미 그들은 쪽난기인데 그냥 그 너 갈 길 가라 하고 보내보고 자기는 자기 갈 길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만 더 또 한 번 당신에게 기회가 허락되어 있는 동안은 또 한 번 기회를 또 한 번 손을 내밀어서 잡을래? 제발 잡을 생각 없니? 이는 마치 유다의 마지막 순간하고 비슷하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유다가 심지어는 입맞춤을 하러 온 순간까지 너는 입맞춤으로서 나를 배신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유다가 입맞춤을 안 하면 되죠. 그런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그만큼 광범위하면서도 어떨 때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원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겠죠? 하느님은 그렇게 섭리를 마련해 놓으셨으니까요. 오히려 어둠이 짙어질 때
우리의 신심은 더욱 강해지는 거니까요. 누군가가 찌부러질 때 거기에서 삐져나온 결과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핵심을 수행해 나가니까요. 그게 하느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복음 하나 송해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는 하나의 코멘트가 숨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죽을 듯한 체험을 할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